자, 오늘은 배터리 용량 테스트기, 방전기라고 하기도 하죠. 배터리 용량 테스트기를 세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세 개의 사용법이랑 특징은 제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세 개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비교 분석을 세 개로 모아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HW586. 딱 봐도 간단하게 생겼죠. 요거는 3000원대 최고의 가성비죠. 3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 2V에서 12V 외부 부하 용량 테스트 가능하고, 최대 15V에서 3A까지 방전, 전압, 전류 사용 가능합니다. 가격은 3000원대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보면 되고요. 단점은 이렇게 부하 이 저항을 직접 이렇게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을 해야 되고 선형열도 뭐다 해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지만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간단하게 측정하기 가장 좋은 측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얘는 뭐 따로 모델명이 없더라고요. 4채널 뭐 충전기, 방전기, 용량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5,000원대예요. 15,000원대고, 요것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네 개의 배터리를 각각 충전도 가능하고 방전도 가능하고 내부 저항도 측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방전 전류는 1A, 최대 1A예요. 그리고 충전 전류도 최대 1A.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전이나 방전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충전은 완충 4.2V가 되면은 자동으로 정지가 되고요. 그리고 또 각각 내부 저항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상태가 어떤지 좀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L24. DL24 요거는 가격이 지금 한 3만 원대 정도 하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전압이 2에서 200V고 작동 전류는 0.2에서 20A. 그 세팅하는 데 들어가 보면 30A까지 가능하거든요. 방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150W 이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게 크게 큰 전력까지는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요거의 가장 큰 장점은 리튬 배터리 한 개에서 시작해가지고 파워뱅크 같이 좀큰 용량이 큰 것도 예로는 용량 측정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고, 다음에 얘는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얘를 이용해서 핸드폰이나 PC 연결해 가지고 그런 방전 상태를 용량 측정 상태를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그리고 얘는 12V 외부 전원이 따로 필요한데 그거는 아답터는 따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요세 개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 드렸고, 한번더 정리를 하자면 얘는 가격이 3000원대이기 때문에 쉽게 누구나 사가지고 테스트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배터리 4개를 동시에 충전, 방전, 내부 저항 측정까지 가능하다. 단점은 충방전, 충전 방전할 때 암페어가 1A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 거고, 얘는 이제 가격이 좀 있는 만큼 이제 큰 용량의 배터리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이세개 중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기한테 가장 맞는 용량 테스트기를 구매하셔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3개의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그 카드 링크로 걸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 번 더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